여기저기 찾고 휘둘러 살펴봅니다. 저 멋진 사람은 또 어디로 가는 걸까요? 수많은 이들 오고 가는 거리에서 보면 다들 어디로 가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. 다 자신이 원하는 걸 찾아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좀 제자리인 것만 같고 내가 원하는 게 정말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모습을 노래로 만들었어요. 피자 많이 시켜먹고요. 배달의 민족 통해서 발견한 가게가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자주 시켜먹어요. 배민 라이브 통해서는 음악을 배달하는 일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 말고도 앞서서 어떤 뮤지션들의 음악이 배달됐었는지 또 앞으로의 어떤 음악들이 또 배달될지 찾아보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시화의 노래도 많이 들어주세요.